3년을 괴롭히고도 아직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코로나.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으니 바로 콜레라인데요. 콜레라는 당시 호열자 혹은 쥐통이라고 불렸습니다. 호열자는 호랑이가 할퀴어대는 것처럼 아프다는 뜻이고 쥐통은 쥐가 물어뜯는 것처럼 아프다는 뜻으로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콜레라균이 소장과 대장에 침투하여 증식하면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며 온몸의 수분을 뿜어내게 만드는데 이 설사와 구토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에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콜레라는 1821년 첫 기록을 시작으로 2주 만에 조선을 휩쓸었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대략 2만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위에 약했던 콜레라균은 겨울이 오면서 점차 수그러드는가 했지만 다음 해인 1822년 4월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조선은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희생자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왕실은 떠도는 난민과 환자를 위해 천막으로 임시 숙소를 만들어주며 음식을 나눠주었고 희생자들은 성 밖으로 옮겨 땅에 묻어주기도 하였지만 이런 조치로는 전염병을 막을 수 없었기에 당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